세금과 함께하는 우리말 바로 알기. 오늘의 주제는 세금입니다. 세금과 관련해서 자주 쓰이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. 바로 세금을 뜯기다와 세금을 납부하다인데요. 그렇다면 세금을 뜯기다, 세금을 납부하다 중 무엇이 올바른 표현일까요? 정답은 세금을 납부하다입니다.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세금을 뜯겼다고 표현합니다. 하지만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게 되면 뜯긴다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.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성실 납세를 통해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공원, 늦은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, 책을 읽는 도서관 등 모두 세금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. 성실한 세금 납부,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사용됩니다.